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는 거,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해서 주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를 다 들고 와야 뭘 한다는 거는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그 타당성 조사 후에 보통 KDI로부터 적격속심사 받을 때 교통수요 측정 자료 같은 거 전산자료로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평 타당성 조사 과업지서 내가 지금 보니까 전산 파일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뱅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선하면서 이거 다 받아본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요구한 그 비용 측면에서 공사비 산정 도면, 공사비 내역서 그거 제출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검증합니까? 교통수요 측정을 위한 뱅크 데이터는 파일로 받으면 되고요. 편익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별 로데이터도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 KDI에 다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님, 용역사가 작성하고 국토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입니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전부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보고를 허위 보고를 받으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료 온 것이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국토부 전 직원하고 산하기관 모든 기관에게 페이퍼리스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페이퍼리스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거는 자료가 페이퍼리스라고 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은 기록으로 일을 하는 건데.